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 그래요. 사업 만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도.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디캠프에서 조율해 주신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업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되게 에너지가 넘치고 창의성이 넘치는데 사실 훌륭한 분들을 기업에서 골라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역량이 충분하신 분들을 한번 검증을 하여가지고 저희한테 연계해 주신다는 점에서 많이 기대가 되고 신뢰가 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이런 인턴 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이번에 디캠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훌륭한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차별점이 유망한 스타트업들을 모아드렸고 회고 챌린지라는 거를 통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인턴분들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른 인턴십이랑 좀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이 시작이라서 저희도 많은 거를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기업들에서 원하는 인재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인지를 조금 더 검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인재들은 어떤 스타트업을 찾는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단순히 채용뿐만이 아니라 채용한 후에 관리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추후에는 그런 조직 문화 관리까지 생각을 하면서 확대를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프로그램도 좀 더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